전공을 채택해서 그 첫 강의를 시작했고요. 이어서 여러분, 한국 e스포츠에도 많은 공개 뜨고 응원석에서 치러주기가 확실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 치러지는 한국 e스포츠 대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2023 한국 e스포츠 대회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대회 여러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 페이커 초대가 함께하는 것처럼 큰 박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한국 e스포츠 대회 주최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전평동 제1차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네, 새로운 의미라는 대회 분야 전남 행복시대를 이끌어가시는 김영국 전남도 도지사님 함께 자, 이어서 다른 것도 도시죠. 미안, 여수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정기명 여수 시장님이십니다. 네, 한국 e스포츠협회 김영만 회장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아마추어 대회 트로피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트로피 입장식에는 순박수로 여러분 화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트로피는 이래 대회에 설정하였던 이풍월 조승만 감독, 영상 등 콘텐츠 사업을 집중 육성을 해서
관계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 가지시죠. 감사합니다.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는 미래의 문화이자 미래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세대를 초월하여 모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국경을 뛰어넘어 승리보다 값진 우정을 나누면서 아름다운 추억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韓国の皆様、そして本大会出場された選手の皆様、こんにちは。日本の経済産業省大臣官房審議官の牛山智弘と申します。この度韓国の文化大観光部及びフェスパ、中国の CCEA 日本のジェスト・リター3カ国のeスポーツに携わる皆様のご尽力によりこの東アジアeスポーツチャンピオンシップが盛大に開催されますことを大変喜ばしく思います。 出場される選手の皆様は、この日に向けて技術を磨き、しっかりと準備されてきたのだと思います。日本の練習の成果を存分に発揮し、熱い戦いを繰り広げていただくことを大いに期待しています。この大会は、2019年に韓国の釜山で開催された第12回日中韓文化コンテンツ産業フォーラムでの各国関係機関の交流により、3カ国の友好と アジアにおける e スポーツの価値向上を目指して始められたもので、今年で3回目の開催となります。日中韓 e スポーツ選手が一堂に集い競い合うこの大会は、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 e スポーツの競技力の向上と魅力の発信に大きく貢献してきました。また、文化や言語の違いを超えて e スポーツを通じ、日中韓の3カ国がお互いを理解、尊重し合うことができる素晴らしい機会となっています。 今、東アジア地域における e スポーツは日中韓の3カ国を中心に大きな盛り上がりを見せています。今年中国の杭州で開催されたアジア競技大会では e スポーツが初めて正式種目に採用され、3カ国の選手たちが素晴らしい成績を残しました。また次回2026年の愛知名古屋アジア競技大会でもすでに e スポーツが正式競技に決定しており、 3カ国の選手の一層の活躍が期待されるところです。本大会を通じ e スポーツの魅力がより多くの方に伝わることで e スポーツの裾野が一層拡大していくこと、そして3カ国の交流がさらに進化していくことを強く願っています。私ども日本政府も e スポーツに携わる皆様をこれからも応援してまいります。最後になりますが、本日ご参加の皆様のご健勝と e スポーツのさらなる発展、そして日中韓の絆の進化を記念して私からの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
물씬 양면 지원해 주시는 문화시 관광부 정경부 기획사관이야 관계자 여러분, 이번 대회 유치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보내주신 전라남도 김영동 부지사님, 정기명 여수시장이야 지자체 관계자분, 그 외에 함께해 주신 모든 내림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 무엇보다 이번 대회에 각국을 대표하여 참가해 주신 선수 여러분들의 열정과 도전에 무한한 응원의 마음 전합니다. 끝으로 이번 대회가 e스포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e스포츠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보편적 문화 콘텐츠로 많은 분들에게 인지될 수 있는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주셨고요. 바로 대부분의 선수들에서 선수 대표와 심판 대표는 무대위로 자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아 심판 대표로 그리고 남성식 선수 대표입니다. 두 분 모시고 저희가 페어플레이 선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선수가 거의 70분이에요. 페어플레이 선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아직 오고 계십니다. 하나 둘 셋!
여러분.